자, 그럼 우리는 정리 28.6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8강에서 배운 명제 8.7을 환의 경우까지 확장시킨 다음과 같은 따름 정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네모가 군이거나 혹은 환의 때 GN의 모든 사업 업체수들은 D가 N의 약수일 때 D 곱하기 GN과 같은 이런 형태의 업젝트들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GN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코셔넌트 업젝트들은 D가 N의 약수일 때 GD와 같은 형태들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GD는 G드래곤이 아니라 오더가 D인 순환군 혹은 순환 환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 따름 정리를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GN은 G를 NG로 쿼션트 시킨 이와 같은 오브젝트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리 28.6을 적용하기 위해서 G에서 G 쿼션트 NG로 가는 Natural Projection 맵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 28.6에 의해서 이런 GN의 모든 서브 오브젝트들의 모임은 G의 서브 오브젝트들 중에서 NG를 포함하는 그러한 서브 오브젝트들의 모임의 파일에 대한 이미지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우리는 네모가 군일 때 G의 모든 서브 오브젝트들은 전부 NG와 같은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환 버전의 하프 대석에 반해서 G의 모든 썸 링도 역시 NG와 같은 형태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군 카테고리나 환 카테고리 모두에서 NG를 포함하는 G의 썸 오브젝트를 MG라고 그렇게 둘 수가 있는데요. 근데 NG는 N을 포함하고 N이 지금 MGM 들어가는 원소가 되니까 따라서 N은 M의 배수가 되어야 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M이 N의 약수라면은 그럼 MG는 NG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을 아니까 MG가 NG를 포함하는 G의 서브 오브젝트가 되는 것과 그리고 M이 N의 약수가 되는 것은 서로 동치가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파이는 네모 에피모피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따라서 오늘 시간 배운 명제 28.5에 의해서 만약에 G에 있는 어떤 서브 오브젝트들 중 M으로 제한되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다면은 그런 이와 같은 사이클릭 오브젝트의 파이에 대한 이미지는 M의 파이에 대한 이미지로 제어할 때는 이런 사이클릭 오브젝트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M, G, N이 될 것이므로 따라서 정리 28.6에 의해서 G, N, M 서브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모임은 N의 모든 약수 D에 대해서 D 곱하기 GND과 같은 이런 녀석들의 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GNM 모든 쿼션트 서브 오브젝트들은 L을 나누는 임의의 제한수 D에 대해서 이런 GD들의 모임이 된다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GN들의 노멀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GN의 쿼션트 오브젝트들은 전부 GN을 GN의 어떤 노멀 오브젝트로 쿼션트해준 그런 녀석들일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GN의 노멀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GN의 임의 서브 오브젝트는 자동적으로 GN의 노멀 업셋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네모가 굴릴 때나 활릴 때나 모두 다 성립하는 그러한 관찰인데요. 먼저 네모가 굴릴 때는 GN이 아벨리안 그룹이죠. 그렇죠? 따라서 아벨리안 그룹의 모든 부분군은 전부 다 노말 섭그룹이기 때문에 따라서 네모가 굴릴 때는 이런 관찰이 쉽게 성립하고요. 그리고 네모가 활일 때는 그때는 우리가 위에서 GN의 임의의 썸링은 N을 나누는 어떤 자연수 D에 대해서 D 곱하기 GN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와 같은 GN의 썸링은 GN의 아이디얼도 되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썸링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D 곱하기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X는 GN에 있는 임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GN에 있는 또 다른 임의 원소 Y를 아무거나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썸링에 있는 임의 원소 DX랑 Y를 곱해준 이와 같은 원소는 X랑 Y의 곱에다가 자연수 D를 곱해준 이런 원소랑 같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X랑 Y는 모두 GN에 있는 원소니까 X랑 Y를 곱하면은 GN에 있는 원소가 되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원소는 D 곱하기 GN에 들어가는 원소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D, GN에 있는 임의 원소에다가 GN에 있는 원소를 곱하면은 D, GN에 들어가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썸링은 아이디얼을 갖고 있는 성질도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GN의 아이디얼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GN의 모든 썸링은 전부 GN의 아이디얼이 되므로 따라서 네모가 환일 때도 우리는 이와 같은 관찰이 역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환에서의 노멀 옵젝트는 아이디얼을 뜻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GN의 모든 노멀 옵젝트들의 집합은 위와 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GN의 코어션트 옵젝트들의 모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즉, GN의 코어션트 옵젝트들의 모임은 GN을 위에 있는 이와 같은 녀석들로 쿼션트해준 그러한 녀석들의 모임이죠. 그쵸? 그리고 GN을 D, GN으로 쿼션트해준 이러한 녀석은 파이 G를 파이 D, G로 쿼션트해준 이러한 녀석인데 근데 우리는 정립 28.6에서 Natural Prussian Map은 quotient를 보존해준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quotient는 G를 DG로 quotient해준 이런 quotient 오브젝트랑 아이소모픽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quotient 오브젝트들의 모임은 D가 N을 나누는 자연수 드릴 때 G, D들의 전체 모임과 아이소모픽해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로부터 네모가 굴인든지 혹은 활인든지 간에 GN의 코어션트 오브젝트들의 모임은 바로 이와 같은 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 28.6을 이용해가지고 G뿐만 아니라 GN의 서브 오브젝트들이랑 그리고 GN의 코어션트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운 동형 정리와 관련된 기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